예, 오늘 거룩한 날 우리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죄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사람이 살면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다 심고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에도 요즘 각 가정마다 뒤에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고추나 상추 같은 채소를 심고 또한 거두면서 수확하면서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 중에 기회가 돼서 마켓에 들렸더니 여러 가지 모종이 나와서 몇 가지를 사가지고 뒤뜰에 이렇게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것 중에 이치가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인데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심지 않는데 거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 않는 사람은 사실 거둘 것도 없습니다. 또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것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세상의 복도, 하늘의 복도 복 받을 만하니까 복을 받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미움도 고움도 우리 자신에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도요. 사실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의 은혜, 그것을 값없이 주신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도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선물을 주더라도 그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사실 그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에도요, 도리가 있고 이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정말 값지게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껏 목회자로서 또 평신도 성도로서 누구에게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이 뜻밖의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고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씨앗을 뿌렸는데 그 밭이 그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른다던 이치는 역시 성경이 얘기하는 변함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거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언젠가 지난날 분명히 뿌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것. 우리는 잘 알면서 사실 내 자신이 적용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둬지기만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혹여 있지 않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무엇을 뿌리든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성실히 뿌리면은요, 성실의 열매가 맺어지고, 거짓으로 뿌리면 거짓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뿌리며 어떻게 우리가 수확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냐고, 왜 교회 다니냐고,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본다 하면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구원 받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삶은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 가도록 약속을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으며 사는 삶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들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이들에게 식사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안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실 생각지도 않는 아주 배부른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거 공짜로 받은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는 사람으로 그때부터 인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하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래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일까요? 될까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분명히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심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위하여 바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두 귀로 듣고 우리가 보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머리에만 그냥 담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가슴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은 그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허리로 내려가서 그것을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릎으로 내려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제 발목으로 발로 내려가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믿고 또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심는 그런 의미인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착하고 선한 행실을 심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때 어떤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것, 어떤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누구에게 베풀고 누구에게 나눠주고 또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을 착한 행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착한 행실은 정도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많이 착한 사람, 적게 착한 사람 다 나누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은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또한 착한 행실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는 다 부족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흉내만 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착한 행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 그분에게 순종하고 나갈 때 바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4장 13절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일을 위해서 나타난 어떤 말씀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자기가 계획한 것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믿는 자는 이런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만약에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우리 마음에 충만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때를 따라 심습니다.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고 정말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이웃에게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는 참 거룩해 보이고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발벗고 나서서 참으로 부엌에서도 봉사하고 또 어느 모임에서도 이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남자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꼼짝 않습니다.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 속에 틀이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 미국에서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 어떤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가면 쓰레기통 한번 이렇게 그 버려주는 것, 이것을 어떤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래요. 도대체 이해는 안 가는 그런 소원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교회에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다른 가정에 가서 이와 같이 섬김을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선행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척도,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가, 참으로 자신의 믿음이 말씀처럼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의 자녀들에게 먼저 물어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지내는 부인에게 혹은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은 진실로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 잘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심고 거두는 원칙 속에 하나가, 먼저 저는 가정 안에서 화평과 기쁨으로 사랑하며 그 씨를 뿌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말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권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들어오는 것도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나가는 것도 입을 통해서 나간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입술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세 명의 여자 성도가 어딘가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 자기들끼리 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하다가 어느 날 한 분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흉을 보기 시작했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흉을 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 또 누구 장로님, 권사님, 어떤 사람 이러쿵 저러쿵 흉을 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할 말이 더 없었는지 목적지가 가까워졌을 때 그 운전하고 있는 기사를 보더니,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기사가 그 뒤에서 하던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사가 했던 말이 아주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여자들에게 기사가 이와 같은 얘기합니다. 당신들이나 천국 가시오. 나는 그런 천국 안 갈 거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도 있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참으로 막는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복음도 말로 전해지잖아요. 우리는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인 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본문 구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했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 나쁜 일, 세상 일, 육신의 일은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나 쉽게 잘하는지 몰라요. 흔히 하는 말 속에 그런 것은 자동으로 됩니다. 어떤 한인 가게에서 일하던 외국인들 제가 가끔 심방하면서 보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잘 안 합니다. 잘 안 배웁니다. 안 된 얘기지만, 예,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그 뭐 도그 뭐 이런 얘기를 더 먼저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말 끝마다 예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아는 멕시칸이나 흑인들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아니 제가 한인인 줄 알고 제가 코리안인 줄 알고 코리안이 하는 말 단어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뭐 열여덟이라든가 도구 같은 그런 단어를 많이 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에는요 너무 쉽고 착한 일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배운 그들도 사실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그렇게 쉽게 배운 것 같아요. 그거 좋지 않다고 얘기해 주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거 옳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착한 일에는요, 꾸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선한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그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는 그 원리를 가지고도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봄에 씨앗 뿌린 후에 2,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한두 달 후에 바로 어떤 결실을 기대하는 그러한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뭐그 뿌리는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뭐 얼마 안 돼서 금방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을 맺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큰 열매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그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것은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정말 맞지도 않는 상식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선을 행하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쫓아 그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씨앗을 뿌릴 때는 눈물도 같이 뿌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뿌리고 삽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뿌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 심는 대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실과 화평과 사랑을 힘써 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거둬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심때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뿌리면 우리의 때에 거두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후손의 때에 우리의 자녀 때에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뿌리고 무엇인가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뿌리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심고 거두는 그러한 진리의 원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화평과 의의 거룩함을 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성과 힘을 다해서 뿌리는 곳에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거두게 하신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때를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